재밌는 네. 그 카자흐스탄 저도 봤어요. 예, 신문 보도가 났는데 갑자기 김건희의 그 외모 변천사가 사진으로 실렸어요. 근데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쓰는 언어가 뭔지 모르는 판에 그뭐 기사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 예. 누가 번역을 했는데 그 성형, 논문 표절 요걸 다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이 예뻐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그럼 거예요. 카자흐스탄 분들이 뭐그 국내로 와가지고 뭐라도 좀 땡겨받으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기는 거지. 사진을 요렇게 3단계로 나눠서 아주 어릴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얼굴을 쫙 깔아놨더라고. 정말 진짜 그 여사 얘기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 권익위 내부도 이렇게까지 이게 논란이 될줄 이거 몰랐다라는 얘기가 불질렀어요. 국민들 마음 있어요. 불질렀어, 아니 뭐 이거. 왜 몰랐을까요? 이걸 원래 본인들만 모르는 거지. 두 달인가요? 한 달인가요? 그 이후에 빨리 결론 내렸어야 되는데 몇 번을 연기를 6개월 만에 나온 한거 아니야. 거거든요.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는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순방 가는 날 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는 믿음이 없어요.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믿음도 니네들이 상실시켰고 법조인은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이제는. 그건 상실시킨 거예요. 당신들이 다. 이게 그래서 저도 저희가 처음에 제가 뭐두 형님께 드렸던 질문 중에 이게 권익위도 AI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렸지만 이럴 거면 사실 없애면 돼요. 없애 그냥. 이 조직 자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권익만 보호해 그냥. 그죠? 그 직원들이야 뭐 잘못 없으니까. 부패방지나 이런 거 굳이 옛날에 부패방지위원회예요. 이름이 바뀌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두 개를 합친 거잖아. 근데 권익위가 부패방지에 대한 해설을 이따구로 할 거라면 굳이 부패방지에 대한 해석을 맡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 중에 가장 황당한 게 직무 관련성은 없다라는 뭐 내부 결론이 다수였다라는 게 부위원장 얘기고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인데 왜냐하면 최재형이 미국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장난치고 환장이네. 최재형이 미국인이라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은 뭐 외국 사절 사절 외국 왕뭐 이럴 때는 그게 성립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어요. 사절 법으로 사절 돼 있어요. 대사 대통령 왕 여왕 설명 또 해줄까요? 그리고 그런 거는 그게 외국인일 때 형님 또 의미가 그런 거는 있는지. 또 외국인한테 받은 거는 부위원장이 또 잘못 보고 있는 게 이거 참여연대가 지적을 잘했던데 외국인한테 받은 거는 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와 있어 외국인한테 받은 거는 신고해야 돼요. 당연히 외국인한테 있다니까,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지적을 잘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밥 먹으면서 멀쩡한 표정으로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제 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하지? 나는 그렇게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아이고, 참. 처음에는 이제 발표하면은 다들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나 봐. 근데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지른 거야. 불을 지르니까 황급하게 나와가지고 설명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기능이 상실됐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분노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을 납득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지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야. 그렇죠. 오로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좀 슬픈 게 아니, 이 사람 정승윤이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검사 같은데 아예 이런 어떤 사고 자체가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아니, 넘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이딴 짓을 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설명을 하질 않나. 봐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말해서. 이제 그 윤석열 그 지금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렇겠죠.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 그게 다수일 수 있거든요. 절대 다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이 사람들에게서 뭐 신뢰를 얻진 못하더라도 꼬투리가 잡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레드팀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져. 더 기본적으로 없어져. 더 국민들의 없어. 심기를 헤아리는 이런 기능을 가진 인간들이 지금 이너서클 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더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 암만 잘못돼도 결국 몇년 지나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합당한 엄청난 제재를 가야 돼요. 인생의 어떤 크게. 조국 교수 박살 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를 들기가 좀 마땅치는 않지만 네. 만약 본인이 잘못했고 그렇게 했다면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제일 쫄걸요. 한 번도 감옥 안 가봤기 때문에. 감옥도 안 가봤죠. 불이익도 한 번도 안 받아봤죠. 네. 항상 그 제일 위에 기득권에 제일 좋은 데서 노른자 같은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진짜 그 맞는 말씀인데 그 적폐청산 국면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네. 인생을 반듯하게 사람 됩니다. 사람 됐어. 사람 됩니다. 네.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인생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 감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엄청 쫄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쫄 거예요. 얘는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아니, 한동훈이 뭐, 윤석열이 포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그 본인의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런 뭐 구치소, 감옥 이런 거와 가깝지 않잖아요. 근데 유철환 위원장이나 이 정승윤 부위원장도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보셨던 분들이 그렇죠. 지금 한 자리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자신들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 폐해와 폐악을 낳는지를 여실히 느껴주려면 진짜 혼은 나야 됩니다. 혼 크게 나야 돼. 아 근데 이게 이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것들 다 기록에 남을 거고요. 네. 본인들이 뭐 떳떳하게 했는지는 뭐 떳떳하면 저 떳떳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한겨레였나 경향이었나 잘 찾아냈던데 그 2017년에 권익위가 누리집을 내는 발간하는데 거기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 배우자가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의 권익위가 이첩을 할 때 알선수재 혐의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2017년 홈페이지에 권익위가 누리집을 발간하는데 거기 적용이 돼 있어. 적시가 돼 있어. 권익위가 맞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금 몇 년이야? 7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다 무죄, 다 죄가 없음, 혐의 없음. 적용 안 됨이라고 대통령 부부한테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가사. 설령. 네. 설령 진짜 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배우자의 배우자 공직자 네.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네.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죠. 응? 네. 그렇잖아. 그럼요. 사실은 그 배우자를 보고 뇌물을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예, 예. 어? 아닌데 김건희의 경우는 예. 김건희가 윤석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진짜 뭐 그 김건희에게 준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을 보고 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니까 그 권력 보고 준 거 아니야. 네. 그 실제로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 그 말씀했잖아요. 네. 청탁 목적이 부탁을 예, 예, 청탁 예, 예. 목적이었다. 예, 예, 예. 김창준. 아니 근데 왜 조사를 안 해? 그러니까요. 왜 대통령을 아니, 조사를 안 해? 대통령 조사해 놓고 이 뭐 문제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최재형 목사도 조사를 안 했대. 그렇죠, 공여자 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야 그게 대체? 네. 아 공여자 누구야? 참여연대는 3분 조사했고 전화해가지고 네, 3분 요린내 들어봤어도 3분 조사 3분 조사 3분 조사 네. 실제 그랬고 그 회의에서도 뭐 한 1시간 반 만에 이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야. 그럼 이런 결론대로라면 공무원이 뭐 받고 싶잖아요. 네. 아내를 보내면 됩니다. 네. 그럼 야 너 가서 좀 받아와. 네, 그리고 여보야 그리고 아내한테 줄 때 그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될 겁니다. 뭐 외국 동남아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비용 주면서 우리 요즘에 그 외국 분들 많이 계시잖아. 많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 야 여기 명품 때 내 샤넬을 샀는데 요거 좀 저분한테 갖다 줘라 하면 이거 아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일자리 창출되네. 야 괜찮네. 잘한다. 충격적이다 진짜. 아이 그 저 우리 저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네. 신문에 광고를 냈으면 좋겠어요. 공직자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해 드립니다. 예.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예, 연락 주세요. 야, 이게 진짜 새로운 직업이 생겼네.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저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 나라의 품격이라는 게 어디로 떨어지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원래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막 이철규 같은 사람이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권익위가 이거 내린 해석을 보고 생각이 든 게 자 그러면 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샤넬 화장품 뭐 받았다고 하는 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발라서 썼거나 뭐 누가 마셨거나 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이미
훼손했거나 훼손했거나 이미 폐기한 거잖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 두 가지 예를 들 것도 없어. 최재형 목사 책은 버렸잖아. 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니까 이거 이건 이미 폐기한 거네. 대통령 이름을 폐기한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그렇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